네, 여기까지 창잘 맞추는 법을 알아봤고요. 4-1. 자, 그다음은 4-4편-2번. 갱킹 100%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총 6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챕터를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갱을 갈때 우리 팀의 CC와의 연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영상이 참고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설명부터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덫과 함께 갱각을 잡기. 그리고 덫과 함께 뭐 갱각 잡으면서 이제 천천히 급하지 않게 잡는 방법. 자, 그리고 바텀 땅굴로 뭐 더블킬 장면.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땅굴을 이용해서 뭐 갱킹을 성공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상대의 스킬을 피하면서 다섯 번째 상대의 스킬을 피하면서 갱킹을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나 갱킹은 침착하게 또 침착하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팀의 CC 연계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 설명부터 해드려야겠죠? 현 상황에서는 일단은 지금 우리 팀이 지금 블리츠가 있고 우리 좀 이즈리얼이 있는데 지금 뭐 지금 거의 뭐 갱각이죠? 지금 갱각이었고 이제 블리츠가 CC기가 있죠. 뭐. 뭐 E라든지 뭐 띄우는 스킬 그리고 뭐 Q 땡기는 스킬 같은 경우 있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Q는 빗나갔고요. Q로 미니언을 끌었습니다. 대신에 E가 남아있죠. 자 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를 띄우는 거기 때문에 그 띄운 곳에 창을 날리면 무조건 갱을 성공하겠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띄우고 그곳에 창을 바로 날립니다. 그래서 위자를 맞추고 자, 들어가서 이즈리얼과 함께 이렇게 더블 킬을, 아니, 같이 킬을 하는 이런 장면. 이게 이제 갱킹 100%첫 번째 동영상인데요. 우리 팀과의 CC 연계. 우리 팀 CC를 알아야지 뭐 창을 맞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영상을 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덫과 함께 갱각을 잡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나서스가 지금 우리 탑을 때리고 있고요. 뒤에서 가렌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고 여기에서 제가 바로 창을 날릴 만한 거리는 각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 미니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먼저 미니언 뒤쪽에 덫을 박습니다. 상대가 이쪽으로 오면은 무조건 표식이 뜨고요. 만약에 여기를 피한다고 하면은 이동할 곳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갱을 갈뭐 갱을 무조건 딸 수가 있는데요. 자, 잘 보시면은. 상대는 어쩔 수 없이 덫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평타를 치면서 창을 날리고 그리고 이후에 쿠거를 변신해서 마무리하는 굉장히 침착하게 덫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갱킹에 있어서 덫도 많이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킬을 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덫과 함께 강릉 갱각을 잡는 건데 이거는 조금 기니까 여러분들 또 바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현 상황은 지금 우리 미드라이너가 쫓아오고 있고요. 지금 상대 럭스가 뭐 그냥 뭐 거의 뭐 압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갱각을 잡았는데요. 창각은 도저히 안 보입니다. 상대 미니언이 도착했기 때문에 창각은 사실상 없고요. 여기에서 덫을 박습니다. 뒤쪽에 덫을 박으면 여기에서 지금 럭스가 조금 착각한 게 덫이 바로 나한테 붙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덫을 밟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지나가도 덫은 바로 발동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한 2초 뒤에 이제 발동을 하기 때문에 럭스가 어쨌든 조금 착각을 하고 자기 딴에 이제 안정적으로 리브는 굉장히 위에 있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놓치지 않고 자, 리본이 홍을 하죠. 그리고 아까 CC와 연계, 바로 Q를 날리고 맞추고, 이거 들어가서, 이제, 자, 상대가 플래시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이 많이 아프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우리 덫과 함께 갱각 잡기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바텀 땅굴로 더블 킬을 하는 장면인데, 진짜로 이제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그냥 일반적인 갱킹은 진짜로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하지만 땅굴 같은 경우에는 니달리가 굉장히 또 좋은 편이고 빠르게 부시 속에서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부시 끝쪽에 보시면 덫까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덫밟으면 무조건 킬이라는 얘기죠. 뭐 이런 장점도 있고 땅굴이 니달리가 또 좋은 편입니다. 땅굴갱이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애니가 거리가 들어와서 창을 애니한테 겨냥합니다. 맞추고 들어가서 애니를 따고요. 자, 이후에는 이제 브라움과 함께 더 여기서도 아까 아래쪽에 제가 박아둔 덫 있죠. 이거를 상대가 밟았습니다. 이게 상대는 위험하면 일단 부시로 들어가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시에 일단 덫을 박아놓은 걸 상대가 밟아서 굉장히 표식이 일단 바로 떴고요. 그리고 이후에 위쪽 부시에도 제가 덫을 박았죠. 여기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브라움이 시시기를 걸고 제가 창을 맞추면서 마무리하는 이런 갱킹픽 100%예요. 이런 거를 보셨고요. 자, 다섯 번째, 상대의 스킬을 피하자. 진짜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상대의 스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고 갱킹을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상대는 초가수고요. 저는 이제 니달리인데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갱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창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요. 초가스가 띄우는 스킬이 있죠. 그걸 인지하고요. 자, 평타 덫은 안 밟았어요. 그래서 평타만 칩니다. 근데 창각은 안 나오고요. 그리고 미니언이 전부 저를 때리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여기서 만약에 CC가 걸린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위쪽으로 점프를 합니다. 여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자, 이후에는 자, 빨간 스마를 하고 그냥 쿡으로 바로 때립니다. 창까지 뭐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꿔서 힐 한번 하고 창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상대의 스킬을 피하면 갱킹각이 또 나옵니다. 상대 스킬을 조금 피할 줄 알아야지 또 굉장히 또 좋은 상황이 오니까요.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갱킹은 언제나 여러분들 침착하게 또 침착하게입니다. 침착하게 모습을 동영상으로 또 담아둔 게 있는데 이 영상 자체들이 여러분들 제 매드무비에 다 있는 영상이고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 침착하게 보시면서 우리 또 갱킹 100% 성공하는 방법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 상황 뭡니까? 지금 룰루와 베인이 있는데요. 자, 우리 팀은 소락하고요. 자, 여기서 베인한테 Q를 맞추는데 갑자기 이블린이 나타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베인을 맞췄기 때문에 저로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W를 가려고 하는데 거리가 안 됐어요. 강화 점프가 한 진짜 0.5초 차이로 안 됐는데 여기에서 그냥 Q로 무작정 잡습니다.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죽는 타이밍인데요. 근데 힐을 하면서 버티고 그리고 뒤에 우리 팀 소라카가 있습니다. 창을 이블린한테 맞춥니다. 이후에 이블린한테 뛰어서 이블린을 잡아요. 소라카가 힐을 하고요. 그리고 룰루는 저를 이제 딸피기 때문에 무조건 저를 잡으러 들어옵니다. 뒤쪽으로 빼주고 평타 한 방으로 마무리하면서 트리플 킬을 먹는 이런 모습까지 갱킹 100% 여러분들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마지막으로 알아보셨고요. 아, 4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많이 넣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뭐 도움이 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솔직히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제가 찾고 막 하느라고 솔직히 조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상으로 여러분들 4편 정글 니달리기 가장 중요한 창 잘 맞추는 법 그리고 갱킹 100% 성공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셨는데 뭐 추가적인 의견이라든지 뭐 질문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요. 또한 이제 뭐 꿀팁이 계속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 뭐 다음 편에 뭐가 나오냐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5탄으로는 내일까지 진짜로 말 안 해주려고 그랬어. 5탄은 니달리가 이제 카운터 정글이 굉장히 강한 편이죠. 니달리 카운터 정글 꿀팁 그리고 상대 챔프와 1대1이 니달리가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상대 챔프와의 1대1에서 1대1 상황에서 필승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도 필승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안녕.